51일간의 파업 사태는 노사 양쪽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청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은 손도대지 못한 채 노조는 어정쩡한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대우 조선해양 파업이 남긴 후유증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절정을 향하던 때, 조선소 한쪽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조용히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입니까? 라고 적은 문구는 패자만 남은 파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달도 이제 적자가 나길래 지금 다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그만하겠다. 대우조선 협력사 20여 곳으로 구성된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률 30%,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합의안에 담긴 임금 인상률은 평균 4.5%에 그쳐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미 합의한 4에서 8%에도 못 미쳤고 연간 상여금도 140만 원에 그쳤습니다. 어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사측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파업 농성장이 돼버린 1도크의 진수 작업이 중단됐고 선박 11척을 인도하지 못해 지체 보상금까지 생겼습니다. 관행화된 파업을 막지 못한 대우조선은 8천억 원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휴가철에도 인력을 투입해 공정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납기 일을 잘 맞춰왔던 회사는 신뢰도에 금이 갔습니다. 조선소의 심장인 도크가 파업 한 번에 마비된 걸 보고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 건조를 발주할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파업 때문에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던 나머지 노조원들의 원망,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합의문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잠정하게 된 건 맞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될 것이 많기 때문에 파업을 마친 하청노조는 노사 협의만으로도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손해준 반면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사측에겐 막대한 손실을 남겼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 7 포커스입니다.